곰팡이가 핀 잎, 여기 보시면, 여기죠? 그거를 따주세요. 가만히. 이렇게 따주시고, 그리고 어디를 또 제거해 줘야 되냐면, 요거요. 요거를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. 지금 여기도 곰팡이가 묻어 들어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, 밖에 놔두신 분들 중에 저처럼 비안 맞게 놔뒀는데, 비가 뿌려져서 마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. 확인 다 하셔서 곰팡이가 있는지, 그다음에 무르고 들어가는지, 아니면 이런 날개 같은 거,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도, 내일 못하면 모레라도 다 제거해 주세요. 그리고 통풍에도 방해되는 거 제거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이런 마른 가지에서도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올라요. 이걸 다 확인해서 잘라주세요. 이렇게 다 떼주셔야 됩니다. 지금 까마까마하게 곰팡이가 올라온 게 보이죠? 지금 당장 오늘 못하면 내일 못하면 모레라도 해 주셔야지, 이 여름을 잘낼수 있습니다. 분명 비 오기 전에는 이렇게 곰팡이가 없었어요. 근데 지금 곰팡이가 막 생겨나고 있죠. 지금 당장은 제가 일단은 물티슈 자체도 소독제가 있기 때문에 닦아주고 있고요. 그게 옳다고는 할수 없어요. 일단은 제가 인시방편으로 그래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안에 이렇게 바람길이 다 들게 지금 다 가지를 이렇게 안에 있는 잎들을 애기 잎 말고 좀 굵은 잎들 그런 거를 다 잘라내고 있어요. 이게 석기를 빨아들인다는 게 보시면 저기 날개 같이 생겼는 거 저게 까맣게 보이죠? 까맣게. 까맣게 되잖아요. 여기가 까맣잖아요. 이걸 띄워야 된다고요. 잎을 떼낼 때 보면, 여기 보면, 요거, 요, 굵은 거에 있는 거. 근데, 이제, 장거에는 너무 떼내면 나중에, 이제, 야들이, 성장을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얘들은 이제 2개 냉가 놨어요. 남겨뒀는데, 보고 이게 굵은 가지에, 이게 굵은 가지 있죠? 이 굵은 가지에 보고 이런 거를 제거해 주세요. 일단은, 발은길을 열어줘야 될것 같아요. 그런다고 해서, 네, 분명히 발은길은 열어주는데, 네. 예, 지금 일단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. 발한길을 열어주고, 그리고 이게 제가 해보니까 순간적으로 팍 가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모세 같을 때는 뭐 매일 확인을 해야 돼요. 이게 무르고 있는지 잘 크고 있는지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신경 써서 확인 좀 해주세요. 안에 곳곳에 곰팡이가 펴서 물티슈로 이렇게 닦으니 이렇게 까맣죠? 네, 완전히 싹다 제거했어요. 그냥 이게 지금 사는 게 목적이지, 살아남는 게 목적이지, 뭐 꽃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꽃은 다 있으면 어차피 잘라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싹 정리했습니다. 꽃이, 꽃잎이 떨어지면 이렇게 있는 거를 꽃잎을 제거하지 않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곰팡이가 피거나 안 그러면 잎에 강화성 하는 거를 막아요. 그래서 잎에 흰 점이 생겨요.